안 들어가시면 말이 되냐 했더니 자기는 수술한지도 몰랐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교수가 누가 저 일요일 날 나서 수술합니까? 뭐 대리 뭘 하더라고요? 손영준 군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마취과 교수가 마취할 거라 그래서 사인을 했고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애는 이제 의식을 잃었고 나중에 그 교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한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병원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수술한 1년차 레지던트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면서 영준 군의 부모님은 힘겹게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도중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년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손군의 부모는 아들의 건강했던 시절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반듯하고 쾌활해서 친구가 참 많았던 사랑스러운 외아들. 병실 벽을 가득 메운 친구들의 응원처럼 아들이 의식을 되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들어가도 건방이라도 엄마 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올 시간 되면은. 지금도 자다가도 몇번 일어나요. 애가 어디 있는지 영준이가 방에 가서 보면은 애가 없어요. 그냥 한참을 생각해야 병원에 있는 거알것 같아요. 학원을 갔는지 애가 아직 안 들어왔는지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대형 병원 내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형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외과 전문의 A씨. 레지던트 2년 차때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를 맡게 된 A씨는 마약성 진통제 P를 주라고 1년 차 레지던트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반응풀만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직이라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심장이 멈췄다 전화가 온 거예요, 주치의한테. 가봤는데 환자가 이제 아예 다사 상태인 거죠, 거의. 결국 하루를 못 넘기고 환자가 죽긴 했거든요. 관행적으로 늘 해오던 투약 지시가 화근이었습니다. A씨는 늘 외과에서 그런 상황에서 처방하던 마약성 진통제 P가 들어간 약재가 무엇인지 후배가 알 것이라 지레짐작해 반앰플이라고 말했는데 1년차 후배는 같은 성분의 다른 약재를 처방했고 공교롭게도 그 약재는 약효가 10배나 많았던 겁니다. 그때 분위기는 다 1년차가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약을 넣었다. 그래서 개인을 블레임하는 분위기로 간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었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덮었어요. 그냥 이제 수도 안 걸리고 환자 항의도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는 됐었어요. 위급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응급실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응급실에선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으로 특히 의사 표현을 못하는 소아 환자들이 매우 위험한 경우에 처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되게 실습자가 아예 이렇게 꿰매면서 모니터를 보고 뭐 이러다가 아이가 호흡이 곤란해지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호흡정지가 올수 있죠.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을 이제 놓칠 수가 있어요. 의사도 사람인 만큼 실수를 할수 있는데 현재 대형 병원은 의료진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시스템이 막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료 과실의 상당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그리고 간호사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노동량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계속 고개를 펴다가 쪽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서 환자를 볼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 환자를 봤을 때딱 어떤, 아, 이 환자는 뭐구나,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이 환자는 은근 누구 아니구나, 이 판단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중간에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면. 누적된 피곤 때문에 의료 과실을 일으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귀결되는 상황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의사로서 무책임하고
당신이 의사로서 능력이 부족한